7분 드렸어. 너무 막 거기 몰두하셔가지고 지금 깜막은 모양인데 7분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건 예. 유원회 의원님. 예. 예,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 이야기가 기왕에 나와서 장재영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를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검증 발표한 논문이 58건, 58건이었는데 이 중에 이른바 개혁 성향 인사의 논문을 검증한 것이 46건, 그러니까 한 80% 가까이가 그렇게 편향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논문 표절 등의 문제로 낙마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센터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떤 편향적인 그리고 자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논문을 표적 검증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 그 장재영 교수님께서는 이 검증센터에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엉터리다, 허술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모르십니까? 예. 이 연구 예. 예. 그쪽에서 행하는 그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어떤 검증을 했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대해서 그 검증 결과가 엉터리다, 허술하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앞서 우리 그 답변해 주셨던 우리 한상인 교수님 답변처럼 지금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그 신뢰성 있게 그 어떤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서울대 박사학위의 논문의 경우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그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검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학술적 연구 결과에 대한 진실성 여부의 판정은 아주 고도의 학적인 학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표현 방법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따옴표를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독창성이 어느 정도 부여되었는가, 또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학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 연구진실성 검증센터에서 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표현의 일치 여부만 판단하고 그 외 나머지 학술적인 부분에서의 독창성의 문제라든지 전체의 맥락 속에서의 의미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표절과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일반적인 개념의 문제나 역사적인 사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 더더욱 기준도 없다 보니까 그 기준에 대한 각 학문 영역의 검증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자의적인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결정 그 판단이 되는 그런 잘못된 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에 의해서 검증되었다는 이 그 네. 내용을 지금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의견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네. 위행복 교수님께 그러면 이어서 이 논문의 중복 게재나 자기 표절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중복 게재 네. 네, 중복 게재 문제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분명한 일입니다. 2007년에 연구윤리지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각 학회에서 나름대로 연구윤리를 만들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그 중복게재에 관한 그 문제들이 각 학회의 연구윤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으로요. 그리고 2008년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도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이 그 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은 그 유통 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교수들은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학술지에 논문을 실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소개되거나 읽혀질 기회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것을 학회에서 발표한다든가 하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알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다 더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학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그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가장 정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발표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회 같은 경우는 매년 봄에 신진 박사들을 모신 학회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심지어는 이제 그러면 너가 쓴 논문 중에서 가장 그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들을 하나 해서 한번 학술지에 발표를 해봐라.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예. 교수님 제가 시간이 그걸... 제한돼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금 예. 거의 다 그러면 그때는 중복 계절을 생각을 안 하고 중복 계절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정종섭 의원님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많이 중복 그래서 발표할수록 좋다는 글을 발표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대학 교수 채용을 할 때 이렇게 놓으면 논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박사 논문과 박사를 딴 이후에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제목이 비슷하나 이런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같거나 내용이 같으면 이것들은 빼고 그러고서 나머지만을 연구업적으로 산정을 했지 이게 부도덕하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게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예. 예. 길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시간이 그 후보자께 앞서 제가 안보관 관련해서 본질의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후보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념 편향적인 거 아니냐,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헌법 정신이나 각 헌법 조문을 준수하실 거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예. 저축권 운영이나 흥미동맹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부정하십니까?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지향이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정부도 그동안에 언명을 해왔고 그리고 이 한미동맹은 기본적인 우리 동맹이기 때문에 이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실 겁니까? 예, 교육감 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로서는 정치적인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예.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은 의원님 이따 이것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예. 봅니다. 이따가 뭐 추가 질의 또 몇 차례 더 드릴 테니까 이따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